요즘은 돈이 돈 번다고 악기를 좋은 거 사면 지가 다 만들어줘요. 요즘 그 지금 우리 저기를 요즘 제일 열풍이 뭐냐 그러면 챗 GPT라는 거 들어보셨어요? 예. 요즘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야. 그게 작곡도 다 해주고 다 해줘요. 의사 변호사도 필요 없어. 다 걔가 해줘요. 의사가 모르는 병을 20가지를 지적해. 지금 그 시대거든요.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이게 없었잖아요. 핸드폰도. 그렇게 시대가 발전해. 그래서 왜 피아노가 쉽냐 그러면은요. 피아노는 한마디로 말하면 키 타는 그래도 내 손으로라도 눌러야 돼. 근데 피아노는 여기에 음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만 누르면 되는데 대신 똑같아. 장조에서 피아노는 어떤 게 좋냐 그러면 음을 높낮이를 다할수 있어요.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오르간이다 그러면은 한번 와서 봐보세요. 이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.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서요. 조셉 선생님이 이쪽에서 찍어보세요. 보세요. 이게 제가 저기도 그려놨지만은. 이게 요것만 하나 한 옥타브만 알면 돼요. 이거거든요. 도 C가 도미 소리 언제 나시예요? F 다시 이제 원희 씨 아니고 목사님은 쉬운데요.